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뭐야? 이거 지금 완전 번따가 아니야? 근데 저런 귀요미가 나한테? 아니지? 내가 어때서?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새상견인데? 아니야. 이러다 설마 또 흑역사 생기는 거 아니야? 잠 피곤해요? 네?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. 늦게까지 고생하네요. 언제 끝나요? 저 곧 교대할 시간이긴 한데 왜요? 근처에서 기다릴게요. 끝나면 말해요. 네, 그럴까요? 초코우유 두고 갈 테니까 마시면서 일해요. 아,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저기요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남의 우유를 왜 뜯어요? 저는 바로 드시는 줄 알고 이거 뜯어드리려고 가끔 이런 서비스도 해드리거든요. 됐고요. 새 걸로 갖다 주세요. 아, 이거 제가 진짜 조금 뜯은 건데. 지금 제 말 안 들려요? 들려요. 빨리 달라니까요. 빨리 달라고요. 저희 편의점에선 충전은 안 돼요. 충전 말고요. 누나 번호 찍어달라고요. 네? 아, 그 동현이 형한테 들었어요. 오늘 대타원 누나 맞죠? 그건 맞는데. 그 이따 물건 들어오는데 혼자 하기 많을 거예요. 제가 도와줄게요. 아, 고마워. 근데 도와주는 거랑 번호가 무슨 상관이야? 아, 그건 마음에 들었거든요, 누나가. 대형견이 사람 말을 한다. 어? 1 더하기 1은 귀요미, 2 더하기 1은 귀요미, 3 더하기 3은 귀요미, 4 더하기 4는 귀요미. 아, 뭐야. 그만해. 그만해요. 제발. 아니, 뭐 형한테 들었거든요. 어제 뭐 여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서. 괜찮아, 난 아무렇지도 않아. 다행이네. 아, 근데 나 시급이 얼마야? 갑자기 그걸 왜? 누나 시간을 좀 사고 싶어서요. 누나 시간을 좀 사고 싶어서. 어? 두 시간만 나한테 팔아요. 네? 뭐하려고? 영화 보러 가요. 영화? 아, 티켓 선물 받았는데 이번 주까지 써야 되거든요. 근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요. 그거 왜 나랑 보러 가? 여자친구랑 보러 가? 여자친구 없어요? 아,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.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. 까먹지 마요. 나 가요. 또 뭐냐? 야,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 반말이나 하고. 야, 걔 맞아? 어? 오지 마, 너네. 어? 혼난다, 진짜. 오지 마. 혼난다. 개 무섭네. 야, 같이 가! 누나 괜찮아요? 아, 누나 지켜주려고. 너 괜찮아? 안 다쳤어? 괜찮아요. 야, 고마워.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애들한테 다 소리가 안 나. 죽어서 그런가? 누나, 내가 아까 딱 나타나서 짠하고 누나 지켜주려고 그랬거든?
아니 근데 수빈이 형이 나타나가지고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해. 걔네 앞에서 내가 딱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야. 알겠으니까 그만 마셔. 너 너무 취했다. 나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. 알겠죠? 그래. 아 든든해라. 그니까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 이제 뼈소리도 될 수 있어. 봐봐. 왜 안 되지? 안 나네. 왜 아까 나는데?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자고. 내가 지켜줄게요. 알았죠? 좋아.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? 네? 토요일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? 귀찮아. 영화? 이불 속 안 돼요! 재현아! 누나 주말 시간 안 왜? 사실은 재현이랑 영화 보기로 했거든. 이번 주까지 티켓 안 쓰면 날린다 해서. 둘이? 나 예약도 벌써 다 해놨다고요. 어쩌지? 미안. 괜찮아 뭐. 어쩔 수 없지 뭐. 아 아니야. 아니 괜찮다. 어. 그럼 이렇게 하자. 나도 볼래. 아니, 나도 사실 영화 보고 싶었거든. 같이 볼 사람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. 잘 됐네. 다 같이 보면 되겠다. 다 같이. 잘 됐다. 응. 다 같이? 응. 아니 둘이 보면 되겠네. 아니 사실은 내가 까먹고 말을 안 했는데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. 주말 내내 밤새도 못 자는데. 아니 그걸 이제 말이야. 너가 그 영화 꼭 보고 싶다 해서 어떡하나 고민 중이었거든. 근데 마침 동현이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둘이 보러 가면 딱이네.